현대자동차의 엔진 결함, 이 중대 결함을 현대차가 숨겼다는 사실이 한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현지 시간 9일 내부 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5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가 탄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김광호 전 부장. 주변에서 뭐라 그래? 축하 좀 받았지? 친구들 뭐 아버지 대단하시다고 존경한다. 그거 뭐 밥 사라 소리 안 하나? 근데 제가 친한 친구들은 좀 사주고 선물도 그냥 카톡으로 선물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뭐 집안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나오는 말이 한턱 쏘라. 예,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 쏘실 거. 아, 예, 뭐 좋은 건 나눠야 되니까 우리나라 옛 미덕에도 좋은 일 있으면 떡 나눠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벌써 떡은 나눠 먹었습니다. 예. 떡 돌리셨어요? 예, 예. 내부 제보를 한 뒤 직장에서 해고되었던 김 부장. 고통스러웠던 5년의 세월을 큰 돈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이거는 대박이다. 보너스다. 보너스가 대박이다. 회사를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 회사도 잘 되고 국가도 뭐 소비자들 다 좋아지는 방향이고 누가 손해보는 게 없어요. 뭐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뭐 다시 안 할 이유가 없죠. 내부 제보를 한 뒤 큰 위기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전국의 롯데칠성 지점들이 지난 3년 동안 무자료 뒷거래를 하고 탈세를 조장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롯데칠성 음료 탈세 의혹을 제보했던 김 과장. 회사 측 고소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수감 중입니다. 동생이 감옥 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지은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감옥 갈 거라 생각은 안 했어요. 아들의 비보를 들은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롯데칠성 때문에 형사 고소돼가지고 혹시라도 징역 갈 수 있다는 거 아시고는 그날 바로 쓰러지셨어요. 마지막 콜라 좋아하셔. 네, 마지막에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탄산을 되게 드시고 싶어 했는데 산소 없기 때문에 못 드셨거든요. 아빠 제발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또 빨리 가석방이든 뭐든 나와서 제대로 살게 좀 도와주세요, 아빠. 2,400만 달러, 우리 돈 약 285억 원. 사상 최대 규모의 자동차 업종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285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화제의 주인공은 전 현대자동차 품질 강화팀 김광호 부장. 김 부장은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제보한 공을 인정받아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낸 벌금 약 966억 원의 30%를 보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들립니다. 롯데칠성 음료의 탈법 거래를 국세청에 제보해서 뉴스에 올랐던 김모 과장을 기억하십니까? 김 과장의 제보를 시작으로 국세청은 롯데칠성과 거래처를 대상으로 과징금과 탈루세액 등 총 49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에 김 과장은 국세청에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단 한 푼의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과장은 롯데칠성 음료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해 징역 2년의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대기업에 다니다가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던 현대차 김광호 부장과 롯데칠성음료 김 과장.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2009년 현대기아차는 세타2 GDI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엔진보다 출력이 대폭 향상된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당시 그랜저, 소나타, K7, K5, 스포티지 등의 세타2 엔진이 장착됐습니다. 그런데 세타2 엔진을 딴 차에서 엔진이 꺼지거나 원인 모를 화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는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 자동차 안전센터의 제이슨 레빈 전문은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They were really scary. They would be, you know, people talking about they were just driving on the highway and their car would catch on fire or they didn't even know it was on fire. Another driver would pull up next to them and say, you know, your car's on fire. You got to pull over. And those we started getting
not just one or two of those. We started getting a lot of them. 이것이 바로 그 세타2 엔진입니다.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엔진이 이런 현상이 생기가 서비스 센터에 들어오면은 100% 이렇게 다 분해해가지고 원인 분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김광호 부장은 재직 당시 세타2 엔진 대책회의 구성원으로 원인 분석에 나섰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 차는 왜 들어왔다고? 이 엔진은 뭐가 문제였다고? 초차 현상으로 시동 끄는? 그리고 이제 엔진이 붙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타2 엔진을 분해했습니다. 엔진 오일 속에 반짝거리는 금속 가루가 더했습니다. 이게 그 베어링, 베어링이 이제 깔아먹는 거죠. 반짝반짝한 게 이게 베어링 가루예요. 예.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원래? 안 되죠. 그 깔아먹었다는 그 가루예요. 깔아먹고 나서 커넥팅을 회전하면서 이 윤활이 제대로 안 되고 베어링을 긁어먹은 거죠. 커넥팅 로드의 베어링을 분해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베어링이 마모되어 있습니다. 엔진 출력은 강해졌는데 베어링의 강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합니다. 표면을 보시면은 이 완전히 이제 예. 근데 얘도 오래 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니까 오일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새하고 새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오일이 유막을 형성해가지고 오일을 사이에 두고 회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제 소착 현상이 생긴다니까요. 제 역할을 못할 정도로 강도가 약한 거죠. 베어링 강도. 이 2.4의 그 폭발력을 20년 이상 버텨야 되는데 지금 한 9년 정도 사용하고 나서 베어링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베어링 자체가 너무 약하게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세타2 엔진의 화재 원인도 드러났습니다. 엔진의 피스톤과 크랭크축을 연결하는 커넥팅 로드, 즉 연결봉입니다. 세타2 엔진의 커넥팅 로드는 금속 가루를 압축시켜 만든 제품입니다. 금속으로 만든 단조 제품보다 강도가 약해 부러지는 현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엔진 힘이 더 큰데 힘은 더 많이 받는데 이 커넥팅 로드 자체가 설계 강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계에서 검토했는데 감마 엔진보다 더 약하게 그렇게 설계 인장 강도가 나와 있어요. 그건 뭔가 설계 초창기에 기본 컨셉 자체가 잘못돼 있었다. 버티지 못하고 깨져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거의 뭐 엔진은 무조건 박살나고 박살나면은 거의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김광호 부장은 현대 기아차 엔지니어들이 세타2 엔진의 문제점을 기록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베어링의 소착, 즉 타서 눌러붙는 현상으로 엔진이 손상됐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구조적인 결함이었는데도 현대 기아차는 고객에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유니크한 불량으로 대응했다. 그러면서 동일 문제 확인하여 뭐 조사 차단을 하도록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전자한테 네 차만 그렇다. 당신 차만 이렇다. 이건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라 당신이 관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산발적인 불량 때문이지 이제 구조적인 결함, 그래서 리콜까지 가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에 한해 무상 수리를 해주고 불만을 무마하려 들었습니다. Well, as I said, there was an initial response to the what was referred to as the engine debris problem that was causing these engine failures. And if I recall correctly, the original response was that these were what we call anomalous. These were not very frequent, and they were addressable through fixes at the repair shop. This was back in the 2015-2016 period. And they were very hesitant and reluctant and quite, in fact, refused initially to engage in a recall conversation. 자동차 관리법에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 즉 리콜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판매된 세타2 엔진 차량은 240만 대,
전량 리콜 예상 비용은 약 2조 원. 경영진은 이 중 47만 대만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47만 대만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더라고요. 엄청난 위험은 난 장난한 거죠. 그 240만 대, 47만 대가 네. 미국만 미국만 그렇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국 기준. 미국 기준으로만. 그 당시에는 국내는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왜 문제가 된 세타2 엔진을 전량 리콜하지 않았을까? PD 수첩의 질의에 현대 기아차가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2015년과 2017년 리콜된 세타2 엔진은 엔진 결함이 아니라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광호 부장의 리콜 축소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도 설명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한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김광호 부장. 리콜 비용을 아끼려고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경영진의 조치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품질 문제의 그 내용이 엔진이 깨지고 불이 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축소해서 뭐 비용이 뭐 많이 들고 뭐 이런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좀 줄여서 하자. 이게 그 엔지니어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뭐 저 PD님이 그 원하다. 뭐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조 단위로 드니까 좀 뭐 줄여서 하자라고 위에서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축소해서 하자.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뭐 도저히 제가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타 엔진 전략팀의 담당자였으니까 제 기준으로는 사람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생각이 없죠. 고속도로 달리다가 엔진이 깨져가 불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엔진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저히 침묵할 수 없었다는 김광호 부장. 회사 감사실을 찾아가 경영진이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은폐한 사실을 제보하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신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GM하고 도요타가 리콜 은폐해가지고 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된 적이 있다. 그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 그런데 지금 품질 책임자들이 당장에 자기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 신고하고 하는데 다 나중에 회사가 다 지금 책임져야 될 문제다. 지금이라도 좀 바로잡아서 리콜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엉터리로 결정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제가 감사실에 이야기를 한 거죠. 한 거의 말로 한 두세 시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실의 답변이 왔습니다. 부장님은 본인의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엔진 결함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문제입니다. 결함을 숨길 경우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현대 기아차 경영진은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은폐하려 들었습니다. 김광호 부장이 위험성을 지적하며 회사 감사팀에 제보까지 했지만 경영진은 김 부장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이로써 회사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김 부장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롯데칠성음료 영업부서에 근무하던 김 과장은 회사 영업조직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롯데칠성 대리점의 영업사원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 손실을 보면서까지 할인 가격에 무자료 거래를 했고 이 때문에 도매상들이 탈세를 할 여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김 과장은 내부 제보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한 롯데칠성음료 대리점. 영업사원들은 월말 마감날이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할당량 달성을 강요하는 이른바 밀어내기식 강압 판매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전직 영업사원을 만났습니다. 어떻게든 해서 채워라. 계속 이제 강압적으로 계속 이제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이제 뭐 참 힘들죠, 이게. 압박이라는 게 어떤 형태가 나는지. 뭐
뭐고 부분에서는 뭐 30 부분장들 매출이 뭐 왜 이런 식으로 되냐 뭐 계속 깰 거고 그러면 지사장은 또 각 지점장한테도 깰 끼고 그럼 각 지점장들은 또 이제 영업사원들한테 깰 끼고 내리갈굼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든 채워라 실제로 제 담당도 김 과장도 와가 진짜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와가 뭐 좀 팔아도 뭐 좀 팔아도 하는 소리가 뭐 뭐 팔 거 없나 뭐 좀 팔아주세요 그거밖에 안 하죠 와서 그쵸 뭐 문자도 저도 많고 뭐 사무 회사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도 문자도 받고 우파이면 회사 들어왔어 네. 감당하기 힘든 목표치였지만 인사고과를 잘 받아 승진을 하려면 어떻게든 할당량을 채워야 했습니다. 과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달에 3억에서 4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3억에서 4억을 팔아야 되는 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영업사원들은 편법을 썼다고 합니다. 가판, 즉 가짜 판매였습니다. 할당량 압박을 받은 영업사원은 상품을 건네주기도 전에 구매상들에게 1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를 받습니다. 할인해 준 만큼의 금액은 영업사원이 부담합니다. 상품은 다음 달에 넘겨주는데 대부분 무자료 거래여서 탈세의 원인이 됩니다. 가상 판매, 가짜 판매. 회사에 물건만 있고 영업사원들이 각 그릇에 파는 것처럼 회사에 상품을 보고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물건 오진 않습니다. 근데 판매만 잡는 거죠. 서류상으로만. 선생님은 무슨 이득이? 싸게 받잖아요. 덤핑을 받는다는 거죠. 추후에? 차후에, 예. 만 원짜리를 뭐 9천에 받는다든지 8,500에 받는다든지 그걸 받으면 그만큼 제가 득이잖아요. 음료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매출이 느는 거니까. 회사는 손해볼 게 없죠. 담당이 담당 과장이 손해보는 거죠. 그 개입은 담당이 다 아는 거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이 가짜 판매 때문에 빚을 지고 퇴사하는 영업사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회사 일을 하는데 내 돈을 내가면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롭스가 나가지고 그만둔 사람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 나는 판매를 하면은 절대 저렇게 짓은 안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처음에 소액사 할 때는 그냥 이제 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나가서 어디 딴 데 나가서 일을 하면은 이 월급을 받겠나 어제 어차피 저도 이제 고졸이고 이래가지고 어차피 나가서 다른 데 일할 데도 없고 마땅히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왔던 게 그만큼 쌓였던 거죠. 이 대리점 김희준 과장의 거래 자료입니다. 가짜 판매를 하며 입은 손실을 메우려 제2금융권과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대출이 한도에 이르자 친인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올해도 그때 남동생한테 돈 빌리고 가족들 돈 빌리고 저도 또 3천만 원 해주고 이제부터 절대 하지 마라 너 정말 그럴 것 같으면 회사 그만두고 나온나 지금 네 나이에 일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정말 못하겠으면 돈 들고 나와서 손 들고 나와서 아예 일용직을 하든 아예 대리점에 가서 일을 하든 더 이상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내가 유통업이 이런지 정말 몰랐다고 했는데 알겠다고 했는데 1년 된 후에는 또 돈이 대출이 또 몇 억이 생겨서 결국은 손들고 회사에 신고를 했죠. 2018년 김 과장은 회사 채권팀에게 밀어내기식 강압 판매로 큰 손실을 봤다고 털어놨습니다. 강압 판매 지시 문자와 판매 장부,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롯데칠성 음료는 김 과장의 손실을 전액 보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1억 9,600 본인이 좀 손실을 봤다는 부분은 회사가 이제 변제를 해줬고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이제 본인이 한 1억 6천 정도 과거에 2014년도부터 2017년 사이에 회사에 넉 변제한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변제해달라고 돌려달라고 그 개인 채무가 된 거죠. 주장해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은 본인이 이제 사회단체라든지 국세청 이런 걸 운운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해서 회사가 이제 선처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처리했던 거고요. 이 과정에서 롯데칠성음료 측은 김 과장에게 재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조사 과정에서 상무님 내려왔을 때 상무님한테 상무님이 이제 저희한테 그랬죠. 이제 계속 다닐 의향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김 과장은 이제 계속 다닐 의향이 있다. 그래서 뭐 지입차나 뭐 이런 식으로 한 자리에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던 거죠. 네. 아, 두 분이 그때 같이 계셨어요? 네. 그 얘기를 같이 들으셨어요? 네. 그때 상무님 있을 때는 같이 들었었죠. 그걸 상무가 제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김 과장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상무님 먼저 얘기했어요. 회사를 계속 다닐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회사 측은 재취업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김 과장은 롯데칠성음료의 무자료 거래 등 탈세 연루 내용을 국세청에 제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생이 정말 나쁜 회사구나. 대표이사란 사람, 본부장까지 전부 다 자기는 거짓말하고 능욕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지도 이제 국세청하고 하겠다. 저는 말렸죠.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아무래도 못 이긴다. 네가 되게 못되게 이길 건데. 그러다 너 진짜 TV나 영화에 나온 것처럼 너 어디 가가지고 이제 누가 죽이면 어떡할래? 저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하긴. 아 누나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서 안 그래? 괜찮아. 이제는 이런 사회 아니야. 김 과장은 롯데칠성음료와 도매상 사이에서 벌어진 탈세 내용을 국세청에 제보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직접 국세청을 방문해 탈세 수법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다 설명해주고 이제 자기들이 궁금해하는 거 막 진짜 피를 토하며 설명해주고 집에 와서 메일로 보낸 것도 다 있잖아. 메일로 다 보내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국세청이 너무 미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더뎌요? 이렇게 물었거든. 국세청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원이 없다. 근데 이제 일은 너무 크고 인원이 없어서 좀 더디다. 그러면 제가 그냥 조금 이제 조사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제가 언론 보도하면 안 되겠냐고 고소를 하든가. 내가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하지 말래. 롯데 입장에선 김 과장은 무자료 거래 등 롯데칠성음료의 탈세 의혹을 MBC에 제보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MBC에 딱 제보를 했는데 MBC는 그 짧은 시간에도 뭐 때문에 탈세를 하고 어떤 식으로 탈세를 하고 탈세 금액까지 거의 다 정확하게 딱 알더라고. 그래, 딱 언론 제보 나오니까 그때부터 조사 방법이 확 달라지는 거 있지? 이래서 정상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고. 내가 그때 MBC에 보도 안 했으면 아마 굉장히 축소대사했거나 안 그러면 진짜 뭐 유야무야하게 그냥 흘러갔을지도 몰라.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의 무자료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와 도매상을 대상으로 총 493억 원의 탈루세액과 과징금을 추징했습니다. 그러자 롯데칠성음료 측이 김 과장을 횡령과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다시 이제 다시 회사에 들어오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재취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성사 안 되면은 또 본인이 그 재직 중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단체, 언론사, 국세청, 검찰 뭐 이런 데 가서 고소하면서 문제를 야기하겠다. 그래서 회사를 이제 좀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주장을 해서 회사가 부당한 주장이라든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을 채울 필요도 있어서 고소를 했던 거고요. 회사가 횡령이라고 주장한 것은 김 과장이 부채 내역을 회사에 털어놓던 달 판매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손실로 생긴 빚을 갚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김 과장은 이제 4월 말에 그때 이제 하면서 수금을 해서 개인 빚을 청산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런 사건을 터뜨렸던 부분이라서 근데 결국은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회사하고 합의문을 작성을 했고 합의문을 작성했고 회사에서도 위로금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 뒤에 와가지고 공공행령으로 한다는 게 그거는 조금 이상하죠. 미웠겠죠. 보복소송이죠.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공정거래위나 국세청에 당신들의 나쁜 짓을 그냥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신고하겠다는 게 잘못되면 아니잖아요.
너희들도 나한테는 약속을 안 지켰으니 난 이제 평범한 사람이니까 너희들 잘못한 거 나도 그럼 신고할게. 너희들 잘못했으면 벌 받아라. 이런 거였어요.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횡령과 공갈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익 제보자로서의 역할을 감안해달라고 탄원서를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회사에 대해서 일종의 좀 횡령이나 또는 어떤 강력한 요구, 금전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는 롯데칠성의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실적 부풀리기. 그게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그렇게 돼왔고 숱한 거기에 그 영업사원들이 그렇게 당해온 겁니다. 갑질이죠, 전형적인. 이러한 갑질의 구조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당하는 을들의 이 고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 이런 그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김 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신 이유가 뭐예요? 공익신고 이제 법에서는 이제 요 위반의 행위가 신고의 대상이 되는 이제 법률을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그게 471개 법률입니다. 아쉽게도 지금 국세 관련 법률이 요 법률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 국세에 관련된 건 빠져 있는 겁니까?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 그 세금에 관한 정보가 예민한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좀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 은밀하게 벌어지는 탈세는 내부 제보자 없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탈세 관련 내부 제보자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세청과 관세청의 반대로 폐기됐습니다. 그 이유가 국세청이나 관세청은 권익위가 탈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일 것이고요. 실제로는 탈세 제보를 받은 권익위가 예를 들어서 왜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거나 조사하지 않았었는지를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또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과세를 한다면 국세청, 관세청 입장에서는 좀 면이 상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즉 자신의 업무를 침해당한다거나 자신의 업무를 들여다보게 된다라는 우려를 할 수 있죠. 일종의 이제 조직 이기주의나 부서 간의 칸막이가 작동을 해서 저는 이 법의 개정을 관세청과 국세청이 반대했다고 봅니다. 국세청은 탈세 신고자에게 탈루세에게 최대 2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탈세 제보를 통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김 과장은 국세청이 추징한 탈루세액과 과징금 등 493억 원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논리는 그거예요. 중요 자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세 제보로 인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건 맞고 그걸로 인해 추징된 건 맞은데 중요 자료는 아니었다는 그런 논리인데 첫 번째 변론기일 때 재판부가 굉장히 일침을 했어요. 그 피고 소송 수행자에게 이게 그냥 다짜고짜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하면 재판부가 어떻게 손을 들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사가 됐고 그리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제가 제출한 자료는 그래서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 이걸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짜고짜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할 답변이 아닌 것 같다. 제대로 답변해라. 라는 식으로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국세청에서는 탈세 제보자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죠. 국세청은 왜 김 과장이 제출한 자료들이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을까? PD수첩의 질문에 국세청은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업사원이 200명이야. 그리고 거래처가 수백 군데, 수천 군데야. 롯데칠성음료가 조직적으로 12년간 계속 탈세를 해왔던 사건이거든. 이걸 어떻게 그냥 단순 제보만으로 다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인데 당연히 그래놓고 이제 롯데칠성음료 298억 그리고 그에 관련된 거래처 수백억, 총 400억, 500억을 걷어들이는데 어떻게 국세청의 그 직원의 수고가 없을 수가 있나. 그거 진짜 좀 너무하다 아니냐?
대기업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인데 대기업하고 국가기관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누님은 누가 제일 원망스러워? 저는 국세청 보호 안 해준 거. 재판 때 국세청이 갖고 있는 롯데 관련 서류라든가 불법인 거, 동생 관련되는 거 좀 제출해달라고 두 번 세번 요청했는데 한 번도 제출 안 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약간 제출 명령식으로도 했는데 그리고 끝까지 안 나왔어요. 서류는. 롯데는 물론 100분 나쁘지만 제 생각에는 국세청하고 국가기관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에서도 내부 고발자라고 한 번도 그에 대한 대우라던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선처를 받은 적이 없어요.